오늘 마지막 순서는 추천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과제는 무엇일까요? 창업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추천과제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추천과제 창업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거든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4차 산업 분야의 창업 도약 기업인 데스밸리라고 하면 뭐죠? 데스밸리? 데스밸리를 구복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4차 산업 분야의 산업화 및 컨버팅을 지원합니다. 데스밸리라는 거는요, 무언가 시작하고 나서 첫 성과를 가질 때까지, 그첫 성과가 날 때까지 그 기간을 데스밸리라고 해요. 그런데 기업이 제품을 만들 창업해서 첫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문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첫 업체 협약을 할 때까지 그 사이가 데스밸리라고 할수 있죠. 그 과제, 그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도와주는 지원 과제입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4차 산업혁명 분야라고 해서 IoT, 사물인터넷,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 VR 등 이쪽에 있는, 뭐, 물론 이 외에도 ICT 융합, 첨단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등 의료 서비스,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3D 프린터 등 신성장 동력 분야의 해당 업종을, 이런 업종들이 지원하시면 사업화 자금,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 위해서 사업화 자금 9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사업화 자금 9천만 원과 진단 서비스, 멘토링, 컨설팅도 지원해 주네요. 동사업을 선정이 되면 후속 연계 지원 분야 수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100개 회사 이내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IoT나 로봇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AR, VR 쪽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입니다. 다음 과제는요. 네. 이것도 역시 창업 과제인데요. 후속 연계 지원 분야에 2차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창업기업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했죠?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 네. 네, 강자님 오셨습니다. 네. 아, 감기가 심각하네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품 개선 프로그램은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해주네, 교육. 교육과 연계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자 선정돼서 연계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얼마까지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네요. 5천만 원까지 연계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네. 다음 추천 과제는요. 이번엔 중견기업과 연계된 성장 지원 분야에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등 협업을 통한 창업 도약기에 있는 기업,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들을 성장하는 걸 도와주는 지원 과제이고요. 협업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및 자금 지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대 30개 회사네요. 그래도 30개 회사. 네. 아, 10개 회사네, 10개 회사. 서비스는 20개, 그리고 자금은 10개 회사를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창업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과제가 꽤 많이 있죠. 마지막 추천 과제는요, 사업화 지원 분야의 2차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데스밸리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하고 나서 첫 수익이 날 때까지, 첫 매출이 날 때까지의 어려움을 데스밸리라고 하죠. 창업 도약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해주는 과제고요. 역시 사업화 자금 5천만 원과 평균 3,800만 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고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컨설팅 같은 거.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집 공고일로부터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기업들. 네.
창업한 지 3년 이내,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들이 창업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제 방송이고요. 감기가 심해서 빨리 마쳐야 할것 같아요. 네. 아직 한통 남았다고, 아직 한통 있어요, 아직. 빨리 가서 약 먹어야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3주 만에 돌아온 방송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장민자 의원님, 강대신 의원님, 네. 제가 속해 있는 서울지의 지혜원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기시험도 합격하시길 기대할게요. 합격하세요. 합격. 화이팅. 네. 네. 내일 모레 뵐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는 감기 싹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끝낼게요. 네, 준비되시면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1등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는 더 감기 싹 나서 건강한 목소리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